안녕하세요. 귀염뽀짝 꽁기자 영웅뉴스. 임영웅의 미담이 또 나왔습니다. 미담자 판기도 모자라 미담 ATM기, 미담 양파 히어로. 남모르게 하는 선행이 쉽지 않을 텐데 이러다 지구까지 지키겠어요. 스물스물 3년 전 1화가 공개됐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3년 전 미담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입니다. 당시 임영웅의 공연에서 무대 제작을 맡은 한 스태프는 임영웅이 자신의 단독 쇼 출연료 전액을 스태프들에게 양보했었다는 사연을 전하며 정말 이름만큼 훌륭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1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021년 KBS 연말 특집 이른바 임영웅 쇼에서 스태프로 일한 적 있다는 A씨의 후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월급 200만원을 받고 스태프로 일했다는 A씨는 몇 년 전 무대를 만드는 공연 스태프로 일했다며 연말 공연에 쓰이는 무대를 제작하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일하면서 연예인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좋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다며 일정에 맞춰 세트를 만드는 게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어 한 달 내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막상 제가 만든 세트에서 노래하는 가수를 보니 그래도 보람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이 끝난 후 너무 기쁜 이야기를 들었다며 공연을 한 가수가 출연료 전액을 저희 스태프들에게 양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 이걸 왜 포기했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A씨는 해당 가수가 남긴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가수는 이 무대를 만드신 스태프들이 얼마나 고생하신지 옆에서 봐왔기에 꼭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저는 팬들에게 좋은 무대를 선보인 것으로 만족한다는 뜻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A씨는 메시지를 보는데 그릇이 정말 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잘 알려지지도 않을 텐데 사람의 진심에 감동해 본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A씨는 이름만큼 훌륭한 분이라며 미담의 주인공이 바로 임영웅임을 언급했습니다. 임영웅은 당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KBS가 기획한 단독쇼에 출연해 자신의 곡 히어로를 시작으로 남진의 그대여, 변치마오, 조용필의 모나리자 등 트로트, 가요, 팝 등을 소화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해당 쇼는 16% 넘는 시청률로 동시간대 지상파 1위를. A씨는 이름만큼 훌륭한 분이라며 미담의 주인공이 임영웅임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임영웅은 최근 어버이날에도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임영웅이 어버이날을 맞아 2억 원의 성금을 자신의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영웅은 사랑의 열매에 꾸준히 영웅시대 이름으로 성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생일에는 소속사 물고기 뮤직과 함께 2억 원을 기부, 2022년 3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시 등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1억 원을 기부. 2022년 12월에는 팬들 사랑에 보답하고자 2억 원, 지난해 7월에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추가 기부했습니다. 정말 이러다 진짜 지구 지키겠어요. 이렇게 감사를 실천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선행을 베풀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대에게 뜨거운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모든 분들께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건행.